태백 산맥 28회입니다. 국민보도연맹 결성이 전국화되면서 불교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멸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음민들의 불평과 비난은 아랑곳 없이 전체적인 사상 검토를 위해 음리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열성적인 백남식에게 국민보도연맹 불교지부 결성은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부 결성으로 제일 먼저 곤욕을 치르게 된 사람은 손승호였다. 백남식은 손승호에게 지부 위원장을 맡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골라보시지요. 능력이 따로 필요 없어. 일이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감투만 쓰고 앉았으면 되는 거요. 백남식이 내질렀다. 말이 그렇지 일단 일을 맡고 나면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임도 있을 것이고 잡다한 일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힘에 벅찬 입장입니다. 아하! 하라면 했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소? 무슨 말을 그리 막합니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승호의 어조가 바뀌면서 태도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당신 정말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거? 멸공전선에 쓰는데 본인 의사가 뭐 말라 빠진 본인 의사야? 당신 하는 꼴 보니까 사상이 의심스러워. 전향 이거 위장전향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난 못하니까. 손승호가 순식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 새끼 거기서! 쏴 죽이기 전에 거기서! 백남식이 소리 질러댔고 손승호는 아무런 주저 없이 사무실 중앙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때 권 서장이 자기 방에서 황급히 나와 막 문 밖으로 튕겨나오고 있는 백남식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잠깐만 참으십시오.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원래 좀 저렇습니다. 권 서장은 급한 김에 손승호를 몰면서 백남식의 비위를 얼러맞추었다. 백남식을 제지하는데 사령관님 체면이 썩 잘 통한다는 것을 권 서장은 간파해 놓고 있었다. 빨갱이질이나 해쳐먹은 놈을 사람 대접해주겠다니까 이 새끼가 되레 배짱으로 나오는데 권 서장 저 새끼 저거 사상에 불온한 거 아니오? 위장전향 아니냔 말이오? 글쎄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만 권 서장은 얼버무렸다.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고 그래서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고 꼭 바람 같기만 한 그놈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큰소리치거나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놈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기어코 그 자리에 앉히고 말 테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권 서장은 저놈의 오기가 사람 잡겠구나 생각하며 도대체 백남식이가 어떻게 손승호를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했다. 권 서장은 그걸 확인해 볼 마음이 없는 채로 어렴풋이 염상구를 떠올렸다. 권 서장의 추측은 정확했다. 손승호를 그 자리에 앉혀 염상진과 싸움을 붙이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염상구는 권 서장도 거치지 않고 백남식에게 직접 귀띔을 했던 것이다. 손승호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였다. 처음에는 이번처럼 험악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기분이 언짢게 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손승호는 앞이 쾅 막혀버린 것 같은 암담함을 느끼고 있었다. 목숨을 지탱하려면 그것에 굴복해야 했고 목숨을 포기하려면 그것에 대항해도 좋았다. 두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구차함을 실감하고 있었다. 저녁에 권 서장이 찾아왔다. 손 선생님,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저대로 무진애를 썼습니다만 사령관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령관으로 앉았는 한
손 선생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않도록 제가 보장할 테니 이름만 올려두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절 위해 애쓰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밤새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보옵소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 떠나는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제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창수가 어머님께 이 편지 잘 읽어드리고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님 잘 모시거라. 그리고 여기 사표는 학교에 전해라. 불효자 승우 올림. 손승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뒤죽박죽되며 코어리가 찡하니 울려왔다. 굳이 편지를 남긴 것은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식구들이 백남식에게 당할 고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손승우는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손승우는 그 안개 속으로 묻혀 들어갔다. 손승우와 백남식 사이에 그런 말썽이 오가고 있던 동안에도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홍보가 날마다 각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반민족적 행위를 저지르며 불안에 떨지 말고 하루빨리 자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성하며 떳떳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고 이웃이나 친척, 친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수를 권해 다 함께 웃으며 살아가도록 협력하자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 그리고 보도연맹이 될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거기에는 병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명환 원장, 간호원 이지숙이 들어있었고 정하섭 사건에 관계되었던 정현동 사장, 소와 들몰댁도 끼어 있었다. 경찰에서는 사건별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백남식 앞에 서서야 자신들이 왜 불려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당차는 말씀이요? 난 의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공산당 활동을 한 게 아니오. 딴소리 마시오. 증거가 엄연히 있어. 그게 뭐요?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란 말이오. 집행유예. 무죄 판결이 죄가 없는 거지 집행유예는 엄연히 죄에 대한 처벌이다 이 말이오. 아니 그건 시끄럽소. 전 원장이 헉 숨을 토했고 간호원은 물론 이지숙도 입을 꼭 다물고 서 있었다. 이지숙은 이 사실을 염상진에게 전했다. 수용하시오 하는 지령이 돌아왔다. 내 아들놈이 빨갱이지. 난 빨갱이지런 적이 꿈에도 없소. 난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오. 그놈은 내 새끼가 아니라 철천지 왼수요. 왼수. 당장 날 빼시오. 빼. 그때까지도 이사를 못 가고 발이 묶여있던 정현동 사장은 펄펄 뛰었다. 활동 자금을 댄 건 당신이 아니라 귀신이었나? 백남식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거야. 잔소리 마라. 정 사장은 사령관 각하 하며 책상을 붙들었고 소화와 들몰댁은 굳은 듯이 서 있었다. 2, 3일이 지나도 손승호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서의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했다. 열에 받친 백남식은 책상이고 의자고 닥치는 대로 걷어차며 빨리 잡아들이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런데 그 소동을 멈추게 할 만한 의외의 일이 생겼다. 책방주인 문기수가 제 발로 백남식을 찾아와 자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자수로 까무라칠 만큼 놀란 것은 토박이 경찰들이었다. 본정통에 책방을 차리고 앉아있던 그가 작년 10월에도 노출되지 않은 그리도 오래된 세포라는 사실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경찰들의 놀라움은 즉각 백남식에게 영향을 미쳤다. 백남식은 전향자 제1호인 문기수를 위원장에 앉히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그리고 문기수가 작성하는 전향을 위한 사술서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읍내의 세포 조직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설레이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시시콜콜이 적어 내려간 자술서 내용은 그가 말단 독립세포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우 같은 빨갱이 새끼들. 기대가 허물어지는 허탈감을 씹으며 백남식이 함께 씹은 욕이었다.
좋소. 문기수 씨의 전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환영의 뜻으로 문기수 씨를 보도연맹 벌교지부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저에게 그런 자리까지 감사히 맡기겠습니다. 문기수는 머리를 조아렸다. 그 자는 이미 변질되어 있어. 언제 등을 돌리느냐만 남아있는 자요. 회생시킬 가망도 없고 우리가 볼 피해도 없으니 방치하시오. 염상진이 읍내 조직을 맡기며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이었다. 모내기가 걸판진 한바탕 잔치처럼 지나가 온 들력을 초록빛으로 물들여 놓을 즈음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그 소식은 신문에 앞서 방송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읍내 중심가가 아닌 각 마을에는 라디오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는데도 그 소식은 바람탄 불길이 되어 삽시간에 벌교 전체를 뒤덮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찌든 얼굴에는 금방 화색이 돌며 밝고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고 어떤 여인애들은 웜에 인자 우리 살게 되었네 하며 서로 얼싸 안았고 어느 남자는 논두렁 좁은 줄도 모르고 어허 좋다 내 시상에 인자 왔구나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네 전체가 맞이하는 좋은 일이나 마을 전체가 겪어야 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의례의 당산나무 아래로 모였던 것이다. 그건 할아버지 쪽부터 이어내려온 오랜 풍습이었다. 그런데 마땅히 보여야 할 몇몇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장이나 구장 등 논마직이나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 사람들이 빠지고 우리만 메이고 본게 자리가 영 썰렁한 것 같고 요삼 실없네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성 부르든가 시방 그 사람들 속에서는 천불이 오를 것이네. 지주돌이야 우리가 요리 좋아라 하는 꼴이 웬수로 배겄지? 그런 말 허덜마로 본전을 뽑아먹어도 열고 뱉고 뽑아먹고도 그런 심보 가진 놈들이 어째 우리를 웬수 삼어? 웬수 삼점은 우리가 삼어야지. 하면 우리가 쫄쫄이 굶을 적에 적은 놈들이 아른치기나 혁간디? 소리소리 맺힌 한이여. 사람들은 이렇듯 서로서로를 부추기며 자기네들만이 모인 어색스러움을 금방 물리쳐버렸다. 인자 우리가 살판난 시상에 와서 요리 메었는디 어찌 이러고들 있는가? 꽹맹이도 치고 술추름도 한바탕 해야 할 것 아니겠어?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고 하몬 돼지추렴은 못해도 술추렴이야 혀야제. 하몬 이 날이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눈 빠지게 고대였던가? 술추렴 어세? 어야 삼봉아 꽹맹이 안 치고 뭐하냐? 그들은 농지의 개혁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아직 그것을 알 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통행금지도 있고 당산나무 아래서 꽹가리치며 춤추고 노래 불렀다. 해방을 맞이해서 터져오른 신명으로 서로가 아무런 거리낌도 막힘도 없이 팔 뻗어 수십 리에 이르고 다리 굴러 하늘에 닿도록 신바람을 일으켰던 뒤로 사람들이 실로 처음 맛보는 기쁨이고 흥겨움이었다. 저것이 그 물건이냐? 화문석 위에 올라앉은 최익다리가 거만스럽게 물었다. 야, 그럭마요? 앞으로 손을 모아잡고선 마름이 허리를 굽신거렸다. 틀림이 없겠어? 최익달은 왼쪽 마당가 송류나무 아래 후줄근하게 서 있는 사내에게 매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야, 수십 분 다졌구만이라. 마름은 방아깨비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따라서 허리를 껐덕거렸다. 어허, 수십 분 아니라 골백 분 다지면 머려? 인종이 돼야 묵어야제, 인종이. 만보가 의리 지키게 돼야 묵었냐, 그것이요. 야, 저 인종이 살짝 허니 모지래기도 하고 그럼시로 입도 무겁고여서 쓸만하구만요. 무신 잔꾀 부릴 줄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간에 쩍어본 게 틀림이 없었구만요. 만일에 무신 탈이 생기면 다 자네 책임이란 것 알제? 최익달은 옆눈길로 마름을 쏘아보았다. 야, 알구만이라. 되었어.
요리 데리고 오소. 마름은 종종 걸음을 치며 마당을 가로질러가 사내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사내는 연상 허리를 굽신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름의 뒤를 웅크린 채 따라 걸었다. 어여 어르신네한테 절 올리소. 야 어르신네 절 받으시게라 하며 대돌아래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이 자네가 칠복이여? 최익달은 사내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던졌다. 야 들몰 오 칠복이래구만이라. 자네 이서방한테 이약 다 들었겠지? 뭐다 허르는 대로 영측 없이 허겁구만이라. 사내는 마름에게 다짐받은 말을 성급하게 쏟아놓고 있었다. 머시를 영측 없이 허겄다는 것이지? 최익달이 무시하는 쓴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야, 금께로 머시냐 어르신께서. 사내는 결국 말을 못하고 겁질리고 당황한 얼굴로 마름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되었어, 되었어. 그만하면 되었어. 최익달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 자네 앞으로 논을 열한 마지기 이전시키는 대신에 자네 모가지로 한 마지기를 그냥 죽었다 그것이요? 그 비밀을 철통같이 지키겄다 그것이제? 야, 마누라한테도 지키겄어? 하모니라. 술 먹고도 입 안 놀리겄어? 하모니라. 만일에 입 잘못 놀려 그 소문나면 한 마지기 도로 뺏긴다는 것 알제? 야, 알고만이라. 최익다리 말에 따라 사내는 쭈뼛쭈뼛 마루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익다리 넘기며 손가락 끝으로 짚는 여러 장의 서류에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도장을 눌러갔다. 그건 열 마지기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였다. 최익다른 친가와 처가 쪽으로 두루 손을 뻗쳐 믿거라 하는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시킨 것은 오래되었고 그래도 논은 남아돌아 소작인 몇몇을 골라 강매를 했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그 짓을 하는 참이었다. 안재문 형제는 심각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학교 재단이라는데도 무한정 전답을 재단 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더란 말씨. 그리고 우리만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허니 다른 방도를 찾아야 쓸 것이네. 안재문이 동생을 쳐다보았다. 이거 참... 재산이 있는 것도 죄가 되는 요상실은 시상이 되었구만요. 근데 다른 무신 똑별난 방법이 있어야 말이제라. 우리 문중으로 보자면 거지반 밥술 챙기고 사는 행편이니 친척들 보기도 틀렸구라. 강매를 허자니 살만한 것들도 없는디다가 법이 통과되고 난께 자기 놈들 기세 등등해져 날치는 꼬라지가 예전 같지도 않고요. 동생 안재용이 고개를 저었다. 어쩌까? 우리가 그냥 학교를 하나 맹그럽을까? 학교를요? 그리 놀랄 건 뭐 있는가? 놈 찾아댕김서 사정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를 하나 맹그럽으면 간단하게 일 해결나는 것 아니겠는가? 운영이야 월사금 착착 받아서 하고 그럼수로 전답 안 뺏겨서 좋고 교육자로 행세해서 좋고 그것이 하나 또 미치는 장시가 아니시? 그리만 생각하면 그런디 학교가 그냥 맹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미천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야져라. 그려 그것을 안 생각한 것이 아닌디 땅이야 있는 땅이고 돈 드는 것은 건물 세우는 것인디 한 분 짓기만 험사 몇십 년 가는 것인께 전답 영영 날리는 것보담이야 한 분 큰 돈 쓰고라도 전답 평상 지키는 것이 이문 아니겄어? 그 미천이라는 것도 놈 주는 것 아닌디? 금매요? 그럴란지도 모르겠는디요? 되었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청에 올라가서 학교 세우는 법을 세세하니 알아보고 목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보고 그러세. 요리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담 실제로 알아보면 그리 큰 돈이 안 들란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그렇지라. 다 알아보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라. 그려. 그냥 지주다 유지다 하는 것보담이야 교육자다 하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 않겠다고 전답은 전답대로 다 지니고 있으면서 말이시 그야 그렇지라.
농지 개혁 덕에 우리 성재 간에 팔자에 없는 교육자가 될란지도 모를 일이시. 성님 생각이 용어시오. 아니시, 그 말이야 학교를 또 커니 맹글어 놓고 들어야지. 두 형제는 맞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금년에 보리타작마당이나 물갈이 논둑에서는 한숨 대신 노랫소리가 웃음소리가 흥겨웠다. 멀지 않아 실시된다는 농지개혁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일손에는 하나같이 신명이 붙어 가벼웠고 그 몸짓이 곧 춤인 듯도 싶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근심 깊은 얼굴에 시름겨운 여자들이 더러 섞여 있었다. 좌익 활동으로 남편을 잃었거나 입산한 까닭에 소작을 몰수당한 아낙네들이었다. 그 여인네들은 기죽고 맥없는 모습들로 무슨 일거리든 품파리를 나서고 있었다. 자식들과 당장 굶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고 품앗이 일손도 모자라는 농사철이라 보리대박 얻을 수 있는 품파리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지 개혁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작인들의 기대에 찼던 꿈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지주에게는 돈을 주고 농지를 몰수하며 소작인은 돈을 내고 농지를 분배받는다는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모든 소작인들은 일제히 반발의 소리를 높였다. 에레기 순 개자석더라. 그런 드론 놈의 법 맹근이라고 4년씩이나 그래 삐떼고 개지랄 쳤냐? 짐이 붙어먹을 놈들. 싹 다 호로 개아들 놈들이다. 요것이 지주놈들 땅장시 시켜주자는 것이지 농지개혁은 무슨 빌어먹을 농지개혁이냔 말이오. 시브랄 놈들이 사람을 워치게 보고 하는 잡지랄들이여 시방. 워치게 보기는 뭘 워치게 봐. 소작이나 붙여먹고 사는 것들이야 보나마나 썩은 홍어 조지고 똥통에 구덕이제. 나라 다시린다는 놈들이 다 지명대로 못 살고 죽으려고 환장들을 여서 집북대미에 불 쳐지르는 것이네 시방. 남자들이 거침없이 토해내는 분노였다. 엄마 해도 해도 너무 허네. 왜 돈으로 땅 사고 풀고 오는 것이사 누가 몰러 간디 그런 것을 인자서 법이라고 맹그러. 참말로 미친 삼시랑들이시 잡것. 금매 말이요 지리산 호랭이가 칵 씹어갈 것들이란께 그리 목 빠지게 기들리게 여놓고 요것이 무신 천주 악이여. 우리가 다 쿠린 똥구녕 화경 들여다보디께 알면 뭐랄 것인가? 주먹 쥔 것이야 그놈들인디. 엄마 넌 말로디께 그리 매가리 빠진 소리 허덜 말어. 지그가 그로크럼 쌍퉁머리 없이 우리를 막보기로 하고 나대면 주먹 뺏길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쓸 것이여. 얼로 무신수로 빼서. 이 사람아 호랑이한테 물려갈 밤중도 아닌디 정신 똑똑하니 차려. 그 국회의원이란 주먹 그놈들 손에 쥐준 것이 니기여 우리들 아니라고? 그렇지. 근께 단번에는 우리가 각단지게 마음 공그려 묻고 그놈들을 안 찍어뿌는디야 지그들이 주먹 뺏기지 워째. 엄마 듣고 본게 자네 말이 공자님 말씀이시? 금매 말이요 출마한 눈마동 쇠가 달아지게 토지는 농민한테 준다고 연벌 외대기 혀사뜩마 국회의원 대군한께 나몰라라 협은 것 아닌가? 다 숭악하고 징언 도둑놈들이요. 아흔아홉 마지기 지닌 놈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것 빼서 100마지기 채우려는 것이 있는 놈들 도적놈 심보님께 그것이야 더 말 씹어봤자 입만 아픈 일이고 인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시상인께. 우리 아깝다 우리가 혀였어. 금매 이래갖고는 더 못 살겄는디. 남자들의 못지않은 여자들의 입모음이었다. 그런 식의 비판과 지탄은 어느 장소 어느 마을에서나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품게 된 근본적인 불만과 불신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때를 같이해서 보성군 일대의 밤을 이용해서 삐라가 살포되었다. 유상물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인민을 기만한 속임수이며 지주들만을 살찌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인민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우각성하여 혁명대열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해방구의 유럽 인민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명기되어 있었다. 그런 내용의 비라는 보성군뿐만 아니라 장흥군이나 화순군 일대에도 뿌려졌음을 경찰에서는 확인하고 있었다. 백남식의 명령으로 군경 청년단이 일제히 삐라 수거 작업에 나섰음은 물론이다. 어이 여보게 보모, 김구 선생이 피살당했다네. 손승호가 헐레벌떡 대문을 뛰어들며 소리치고 있었다. 방에만 들어앉아 있기가 갑갑해서 지리도 익힐 겸 책방 구경을 하려고 손승호는 혼자 종로에 나갔다가 백범 피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경교장 바로 앞이 적십자 병원인데도 운명했다면 치명상을 입은 모양이군. 긴 침묵에서 벗어나며 김범우가 흘린 혼잣말이었다. 서민영 선생님도 충격이 크시겠어. 당연하지. 그분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예견하며 백범한테 기대를 걸었거든. 백범이 이기는 길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네. 그분은 이승만 정권이 그를 둘러싼 친일 반역 집단의 부정부패와 민중들의 불신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백범이 정권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던 거지. 근데 백범이 가고 말았으니 문제 아닌가. 이승만은 가장 두려운 존재를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제거한 거야. 김범우는 얼굴이 경직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전차에서도 사람들이 이승만이 한 짓이라고 수근거리더군. 범인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현장에서 범인은 체포. 범인은 경찰의 손에서 때마침 쓰리쿼터를 타고 온 4, 5명의 군복 청년들에게 넘겨져 어디론지 자취를 감춤. 범인은 권총 네 발을 백범을 향해 발사하여 모두 명중시킴. 이 정도가 후회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나저나 앞으로 어찌 되는 걸까? 글쎄 말일세. 보나마나 남쪽이야 우남의 천하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북쪽과는 점점 냉정해져 사이가 벌어지고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럴 테지. 헌데 말이네. 이건 허나마나한 소리지만 백범의 기구한 생일을 생각할수록 안 됐고 가슴 아프고 그러네. 내가 꼭 뭘 잘못한 것 같은 죄스러운 생각도 들고 말이네. 손승호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그분을 존경했거나 아끼고 정치적으로 무슨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거의가 그런 비슷한 심정들 아니겠나. 어쨌든 이런 분단 현실 속에서 그분의 죽음은 민족적 손실임이 틀림없지. 그러나 말이야, 개인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극적인 죽음도 없을지 모르네. 민족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오류도 저지르지 않고 가능성만을 남겨놓은 채 정적의 총탄에 쓰러졌다. 그분은 일제하의 투쟁 경력과 더불어 민족의 역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것이네. 우남은 정적을 제거했다고 편안한 잠을 잘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적을 역사 속의 영웅으로 만드는 일을 거들었고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은 역사 속의 죄인으로 만드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손해를 보는 어리석고 아둔한 짓을 저지른 거야. 고약한 역설이군. 손승호가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웃음 지었다. 그늘이라고는 없는 논밭에 쏟아져 내리는 7월의 햇살은 말 그대로 불볕이었다. 그 바늘끝 같은 햇볕을 쬐고 마시며 온갖 곡식들은 실하게 커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피만큼 진한 팥죽 땀들을 흘리며 허덕거려야 했다. 강동식의 아내 외서댁과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목화밭에 김을 메고 있었다. 머리 수건을 평소보다 깊게 눌렀어 얼굴을 가린 그녀들은 서로 다른 고를 따라 호미를 손빠르게 놀려대고 왼손이 잡풀들을 잡아뜯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마치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런데 호미질을 하고 풀이 뽑힐 적마다 땡볕으로 익은 땅이 내뿜는 후끈거리는 열기와 함께 흙먼지가 푸석푸석 일어났다. 위에서는 불볕이 쏟아져 내리고 아래서는 흙먼지 섞인 홍김이 후끈후끈 솟아오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앉은 걸음을 치며 일손은 계속 놀려야 하고 한증막이 따로 없었다. 아이고매 성님, 숨잠 쪼깐 돌리고 합시다. 아니시, 나는 괜찮으시. 외서댁도 밤머리에 이르러 한 구랑을 마무리하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동서가 그리 자주 쉬자는 것이 다 자신 때문인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전보다는 편하게 달라진 동서의 그런 마음씀이 그녀로서는 그저 속마음 졸이게 고마울 뿐이었다. 점심 밥때도 다 되었소. 고만 손 터시오. 밭둑에선 남양댁이 머리수건을 벗겨 기운 좋게 위아래 옷을 털어대며 말했다. 벌써 그리 되어버렸단가? 안직 반도 다 못 잤는디? 아침나절 해보담 저녁나절 해가 더 진게 그것이야 당연 지사제라. 근가? 나는 또 어쩐 일이다냐 싶었구마. 외서댁은 왼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다가 아래오리 엉치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거워 호미를 든 채 오른손으로 마저 무릎을 짚고서야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왼손 여러 것이 징어게도 질기게 날로 달로 커나는구나. 그녀는 또 뱃속에 든 것을 저주했다. 그런 외서댁의 힘겨워하는 몸놀림을 남양댁은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저런 꼴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에 휩싸이면서 허출세 놈에게 당한 것이 자그마치 여덟 차례였던 것이다. 뜨물에도 애가 선다는데 다 늙어빠진 남자도 아니고 쉰줄의 사내한테 여덟 번씩이나 당했으니 그녀는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꽃이 비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짓을 두 달에 걸쳐 당했는데 그래도 처방이 효력을 나타냈는지 어쩐지 지난달 초순에는 꽃을 보았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놈은 또 한 번의 발길을 했던 것이다. 인자 다시는 안 올 것인께 안심하더라고. 그놈은 그전까지 던지고 가던 10원짜리 지전 대신 이 말을 뱉어놓고 갔다. 그가 방을 나가기 바쁘게 벌떡 일어선 그녀는 머리가 천장에 닿으라고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사립을 나가는 기척을 뒤쫓아 부엌으로 내달았다. 세수통에 물을 넘치도록 쏟아붓고 거기에 걸터한 듯해서 왼손으로 연신 물을 끼얹어 대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질 속으로 깊이 깊이 넣었다가 헹구고 또 헹구고 했다. 그놈한테 일을 당하고 나서 매번 되풀이했던 처방이었다. 신령님, 지발 적선한다고 그 드러놈 씨가 지 몸에 못 붙게 휘어주십사. 그녀는 간절하게 내며 밭둑을 오르려고 하는 외서댁을 향해 팔을 뻗쳤다. 잉, 고맙네. 외서댁은 동서를 올려다보며 흐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얼굴은 작년 겨울에 비해 영 딴 얼굴처럼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장흥 이모집에 가 있는 동안 애를 떨어뜨려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것이다. 먼저 밥을 적게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뒷담에서 뛰어내리기를 하다가 발목을 삐어 며칠을 고생했고 묵은 간장 두 사발을 마셨다가 토사 광란이 일어나 까무러지는 소동을 벌였고 숙련기를 거기다 쐬다가 땀띠 같은 것이 돋아올라 차례로 골마대는 바람에 혼쭐이 났다. 그래도 애는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지 아무리 발사심이어도 소용없는 일이여. 씨가 지독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애기집이 철통 같아서 안 떨어지는 것인께. 네가 무신 짓을 해도 안 떨어질 앵께로 그냥 나도록 여. 나서 저 뿔리지 말고 지그 애비한테 갖다 주는겨. 그것이 지 일인 방도여. 이모의 말이었다. 성님, 아주 저 아래 샘터로 내려가서 밥 먹을 채비오고 자리 잡읍시다.
남양댁의 말에 외서댁은 머리수건을 벗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랫배의 그 속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사리에 살을 떠미는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벼운 압력감과 함께 여실하게 느껴졌다. 쪼그려 앉아있는 동안 압력을 받았던 뱃속의 것이 자세를 바꾸자 기지개라도 켜는 모양이었다. 연병헌다. 외서댁은 아랫배를 향해 눈을 흘겨대고는 머리수건으로 마구 옷을 털어대기 시작했다. 산밭이라서 개울이 가까이 없는 대신 서너 개의 바위가 박힌 비탈에 작은 샘터가 만들어져 있었다. 산자락에 밭을 읽어가면서 찾아낸 물줄기일 것이다. 성님, 더운 뒤 싸게 씻으시오. 아니시, 자네 먼저 씻소. 나는 밥부터 챙길랑 마요. 외서댁은 다시 고마운 마음으로 서둘러 샘가로 갔다. 자신이 빨리 씻고 물러나야 동서가 더위를 면하게 될 것이었다. 흘러넘친 샘물을 받아모은 작은 웅덩이에 외서댁은 두 손을 담갔다. 서늘한 기운이 그대로 가슴을 적셔왔다. 그녀는 빠른 손놀림으로 팔과 얼굴을 씻고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물러났다. 어이, 자네 얼렁 씻으소. 더우 가시게 더 찬찬히 씻으시제라. 나 땀 다 디랬네. 얼렁 씻소. 그늘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으시오. 샘가로 가고 있는 남양댁의 양쪽 손에는 풋고추와 들깻잎이 한 화기씩 들려 있었다. 손길 가까운 아무 밭에나 들어가 장만한 창거리였다. 그런 식의 반찬거리 장만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서로가 주저없이 하는 습관된 행동이었다. 외서댁은 밝은 햇살로 눈이 시린 먼 하늘 끝을 하염없이 바라본 채 바람 먹은 남정네 하며 남편의 생각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리움이 서러움처럼 물결쳐와 가슴을 적셨다. 그 뒤를 죄스러움이 새로운 물결로 밀려들었다. 아직도 내가 몸버리고 애까진 뵌 줄을 모를까. 알아서 날 죽이려 들면 의당 그 손에 죽어야지. 이모 말대로 새끼는 낳자마자 그놈한테 보내야지. 저 빨려버리면 정부터 못 보내게 될 테니까 생김부터 볼 필요가 없다. 그놈이 날 망친 원수인데 그 새끼 생김은 왜 봐? 성님 배고프제라. 언농 밥 먹읍시다. 밥이 안 쉬었을랑가 모르겠소? 괜찮을 것인마. 소쿠리에 담아 삼베로 싼디다가 안직 7월 초순인께. 금메라 쉬었다고 못 먹을 장시도 아닌께. 근디 그곳은 뭣이요? 이 갈치 속젓 쪼깐 담아왔구만이라. 어쩐 갈치 속젓이요? 그 귀한 것을. 지그 아버지가 영판 좋아하는 것이라 작년에 담아 애께 묵던 남치기요. 클몬 젓갈이야 썩는 물건 아닌께 고이 간수할 일이제. 썩는 물건 아니라도 시절 지내면 맛 변해 뿐께 있는 입이라도 묵어야제라. 언제 올란지도 모를 사람인디. 참말로 어디로 쫓겨댕김서 고생을 하는고. 두 여자의 가슴에는 금방 시름이 가득 찼다. 제피지만 아늠사 은재고 한입을 속에서 살 날이 있겄제라. 남양댁이 외서댁에게 숟가락을 내밀며 당차게 말았다. 하몬 마음 그리 단단하게 묵어야써. 나 같은 것도 사는디. 아이고매 성님. 나도 성님 신세가 될란지도 몰로요. 인연 가심이 뽀짝뽀짝 타요 시방. 남양댁은 숟가락을 콩보리밥에 푹 찔렀다. 사상조사 때문에 장흥에서 불려온 외서댁은 다시 장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집을 지키라는 행동통제를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콩보리밥에 된장과 갈치 속젓을 얹은 들깻잎쌈을 맛나게 먹고 있었다. 갈치 속젓이 있어서 한결 입맛이 돋는 것이었다. 엄마, 이것이 무엇이다냐? 풋고추를 된장에 찍으려던 남양댁이 주춤했다. 구대기 아니라고? 아이고, 연병하고 자빠졌다. 저 삼시랑은 잡아내고 잡아내도 끝도 한두 없단께.
남양댁이 자신이 살림살이 변변치 못함을 덮기라도 하려는 듯 역정을 냈다. 된장에 구대기 쓸기야 예사제에. 한편 들물댁은 뒷산을 넘어가 제석산 언저리에 이르는 깊은 골에서 나무를 나고 있었다. 가까운 산에는 할 나무도 없었지만 산지기 눈총으로 억새풀도 뜯어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물론 골이 좀 깊다고 해서 임자 있는 산에 산지기가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눈치껏이라는 산지기의 게으름을 틈타면 나무 한 짐씩에 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무는 소화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소화는 집안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들몰댁으로서는 밥하고 빨래하는 일만으로 새 입이 얻어먹고 사는 입장이 너무 미안하고 옹색스러웠다. 나무도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짐을 해오면 사나흘은 뗄 수 있었다. 농사일에 시달리던 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일이라 할 것도 없었다. 밥을 굶지 않고 겨울을 나고 부안기 모르고 보릿고개를 넘긴 것은 시집오고 처음, 아니 태어나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끼니를 거르지 않은 편한 생활은 숨김없이 온몸에서 드러났다. 얼굴에서부터 몸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살이 오르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였다. 그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손과 발 그리고 얼굴과 젖가슴이었다. 손바닥과 손매듭에 잡힌 옹이가 신납으로 풀려가면서 손톱도 일삼아 깎아야 하게 되었다. 손톱을 일부러 깎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고도 이상한 기분일 수가 없었다. 들물댁은 억새풀과 잔가지들을 쳐서 나무 한 짐을 실하게 했다. 한쪽 무릎으로 짓눌러가며 힘을 꽁꽁 써 나무단을 단단하게 묶은 들물댁은 땀을 흘리면서 멜빵에 수건을 감고 있었다. 힝! 아주 태평시럽구마. 손에 짤막한 작대기를 들고 서 있는 남자는 한눈에 산지기였다. 허! 해반다크게 생긴 얼굴이 나무 해묵게 안 생겼는디? 남자는 의외라는 듯 들몰댁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느릿느릿 발을 옮겼다. 잘못이었구만이라. 장가지로만 혀쓴께 보시고 눈 감아주시오. 자꾸 나무에 간다는 말이 뒷기기는 뒷기는디? 누가 요 짚은 뒤까지 올라디야 생각함수로 밀치다가 못해 나와본께 바로 당신이었구마잉. 눈 감아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동안에 혀간 나무가 을맨디? 맨입으로서 되겄다고? 어디?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입꼬리에 매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대는 이미 산지기가 아님을 들몰댁은 직감했다. 산이 깊어서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퍼뜩 외서댁이란 여자가 생각났다. 여기는 집뒤 짚은 산중이여. 아무도 알도 보도 못한께 나가 시키는 대로 혀. 허먼 그전 잘못까지 다 눈 감을 텐께. 남자는 느물거리며 다가서고 있었다. 남자가 가진 것은 짤막한 작대기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들몰댁은 잽싸게 몸을 돌려 나무단에 꽂아두었던 낫을 빼들었다. 오냐, 오니라. 뒤질라면 오니라. 그려? 낫 들었다고 나를 이길성 불러? 그러들 말고 피차간에 존일인께 나 말 듣더라고. 나도 나무찜 지는 시민께 어디 덤벼봐라. 니놈 낯짝이고 가심이고 다 찍어줄 틴께. 들몰댁의 말에 남자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왔다. 재수없게 독한 년 다 보겄네. 니거지 독한 년은 벌레 줘도 입맛 떨어진다. 가뿔어. 싸게 가뿔어. 남자가 비켜서며 팔을 휘둘렀다. 들몰댁은 낫을 단단히 잡은 채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지김이 낯짝 순하게 생긴 것하고는 만보가 생판 닮을 년이시. 남자는 시부렁거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들몰댁은 남자와의 거리가 안전하다 싶게 떨어지자 아이고매 다리야 나잠 살래도라 하며 다른 박질치기 시작했다. 염상진의 아내 죽산댁은 이모저모 생각한 끝에 하는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아 배틀에 앉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저녁 적부터 배틀에 앉는 것이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두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는 현실 앞에서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안 할 도리가 없었다. 나가 면목 없어 어쩔 거 나와. 새로운 대장이 엄하게 다시리는 판인께 돕지도 말고 날 보고도 발걸음 끊으라고 욱대기고 야단 아니냐. 손지 새끼들 불쌍하지. 네 고생하는 거 짠하고 미안시럽지. 나가 세중간에 찡겨서 참말로 죽도 사도 못하겄다. 아니어라. 그간에 얻어먹은 쌀말도 고맙제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무슨 변덕으로 시동생이 쌀말을 보내주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죽산댁이 처녀적부터 길쌈을 싫어했던 것은 일이 골빠지게 힘들어서만이 아니었다. 그 일이 도무지 성질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멍에 쓴 소처럼 부티를 허리에 두르고 배틀에 앉는 것부터가 답답증을 일으키고 날과 실을 끊어먹지 않으면서 바탕이 고르게 올과 올 사이를 맞춰내야 하는 세심한 긴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죽산댁은 시집을 와서도 가능하면 길쌈을 피했다. 그녀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식구들의 옷을 지을 만큼의 길쌈을 마지못해 했을 뿐이고 그녀의 관심은 시아버지가 하는 숫장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사라는 것의 묘리와 재미를 배워가는 참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로도 그녀는 장사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그 묘리 속에 부자가 되는 길이 숨겨져 있었고 한 번 씹으려 한 번 걷어들이고 마는 농사의 미련스러움과 단순함이 장사에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장사라는 그 활달하고 생기도는 일이 성질에 맞았다. 시아버지가 최소한의 자본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더라도 숫장사를 계속했을 것이다. 이제 길쌈이 성질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품팔이 막일보다 낫고 계절이 따로 없는 생계수단이었다. 친정의 살림에 윤기가 돌았던 것도 어머니의 제칠 줄 모르는 길쌈의 덕이 적지 않았다. 과부 아닌 과부로 두 자식을 키워야 하는 현실을 죽산댁은 배틀에 앉아 응시하고 있었다. 백범 김구의 장례식은 7월 5일 서울 운동장에서 군민장으로 거행되었고 백범은 효창공원에 영원히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임시 공휴일인 그날 김범우는 하숙방에 들어앉아 있었다. 손승호 혼자서만 장례 행렬이 지나갈 종로 사가로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백범이 이끌어온 한독당 중앙당부가 있었고 백범의 연구가 그 앞에 머물 예정이어서 사람들의 운집을 막는 형편이라 손승호는 종로 3가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장례 장소인 서울운동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서 동대문 쪽으로 갈수록 혼잡은 심해지고 있었다. 두 시간을 기다려 12시 무렵에 손승호는 장례 행렬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연일까? 어제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아래 흰 광목과 누런 삼배의 상복 행렬이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저음의 장송곡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부딪혀 흐느낌의 메아리로 되울리고 있었다. 이 악성과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에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특히 습격 때보다 훨씬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소. 장례가 군민장이 돼서 출상 날까지 길기도 해서였지만 역시 백범이 거물이었기 때문이오. 이 악성의 첫 마디였다.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야기는 자연히 백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백범의 살해 지령자를 이승만으로 단정해놓고 시작된 그의 이 긴 이야기는 백범의 정치적 긍정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렇소. 김영의 논리는 충분히 타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소. 백범의 반탁이 이승만의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나 백범을 민족 진영이라고 무분별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나 포괄적 정치 역량의 소유자라는 점 등은 마땅히 다시 생각해야 할 거요. 그런데 백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정치 이념은 민족임이 분명하고 김영도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며 백범을 평가했고 백범 자신도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했는데
그 민족이 정치 이념으로서 확립되고 활력을 얻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소. 김범우의 속 뒤집어질 말을 해놓고도 그는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해방 상황을 해방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식민지 체제로 파악하고 외세의 배력을 위한 제2의 독립투쟁 전기를 내세운 것은 백범다운 용기고 그 누구도 흉내 못낸 탁월함이었소. 이승만은 미국에 치우치고 여운형과 박건영은 소련에 치우쳐 그런 공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으니 말이오. 그러한 선명성을 내세웠을 때 백범은 새로운 민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실천할 수 있는 민중 조직을 구성하고 확대해야 했던 거요. 다시 말해 백범은 민족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부르짖었으되 민중을 동감으로 자각시키고 그 자각으로 민족이 동질의 연대감을 갖게 하고 그 연대감으로 자발적 실천력을 갖게 하는 민중 조직으로서의 민족을 창출해내지 못했단 말이오. 그 점에 대해선 별로 할 말이 없군요. 크아, 술맛 좋다. 사발을 수리나게 놓은 이학송은 감자탕에서 비지를 한 숟가락 떠놓고는 물론 내가 짓거린 소리도 책임지지 않는 자의 시건방진 입놀림인지도 모르오. 완전한 인간은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있소. 민족의 역사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완전하기를 원하고 비판을 가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대신 영도자니 영웅이니 하는 칭호를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떻게 돼갈 것 같은지요? 손승우는 진작 김범우와 더불어 화제로 삼고 싶었던 것을 이학송에게 물었다. 글쎄요, 정치라는 것이 워낙 가변적인 것이 되놔서 전망이라는 것이 어렵고도 위험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확실한 대목만은 짚어볼 수 있겠지요. 백범의 서거로 남쪽과 북쪽이 제각기 그야말로 완벽한 강대국형 정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분단의 고착화라 할 수 있겠지요. 백범이 살아있는 한 그분이 주장한 좌익을 포함한 민족 통일론이나 통일을 위한 남북 협상의 실천 방안은 유효한 것이고 그런 백범은 반공 정책을 내세운 우남에게는 고약한 적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공산혁명을 내세운 박헌영이나 김일성에게는 무시해버릴 수 없는 난처한 존재였는데 이제 양쪽이 홀가분하게 된 셈이지요. 그리고 이남에서는 백범적 의식이나 어떤 진보적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우남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할 만큼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세상은 하나같이 이번 일을 우남이 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듯이 특유의 습격을 자기가 명령한 것이라고 시인한 것과는 달리 우남도 이번 일에는 굳게 입을 다물고 딴청을 부릴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 느낌입니다만 백범이 피살당한 날짜와 미군이 철수 완료를 한 날짜가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 그게 그렇게 일치됩니까? 그저 내 느낌일 뿐이니 더 얘기하지 맙시다. 이학송이 말 조심하자는 듯한 눈짓을 빠르게 보냈다. 그건 느낌만이 아닐 겁니다. 철군 계획 중에 하나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후문에 의하면 피살 계획에는 안두희 외에도 서너 명이 더 동원되었고 그들은 두 차례인가 실패를 했다는데 그것도 철군 예정 발표가 있고 나서 자행된 것이니 사람들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하여튼 그 얘긴 그만합시다. 축측일만정 불쾌하니까. 그래요. 술맛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남은 국부가 아니라 임금님이 됐군요. 나이도 많겠다. 혼자 마음대로 해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니까요. 손승화가 떫은 입맛을 다셨다. 글쎄요. 바라는 바겠지만 그게 그리 쉬울까요?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하더라도 이북에는 공산체제가 엄존하고 있고
이남에는 남로당 세력의 계속적인 투쟁에다가 정부 시책에 불만을 품는 대중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문사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이번 농지개혁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 시행을 앞두고 지주들은 지주들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형편들인데 그 마찰로 일어나는 혼란이 간단치가 않을 거요. 내가 보기엔 우남이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요. 아, 그 영감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가마타고 넘어가는 산인데 앞에서는 군인이, 뒤에서는 경찰이 유로타께 가마꾼 노릇에다 사냥꾼 노릇까지 하고, 미국에서는 멧돼지 잡을 무기를 대주고 한민당에서는 무리꾼 노릇을 하는 판인데 그 영감이야 다리 뻗고 앉아 몰아쳐라 몰아쳐, 꼼짝 못하게 몰아쳐, 입만 놀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가마타고 입 놀리기야 그동안 군정한테 시범 교육을 잘 받았고요. 김범우의 말이었다. 허, 이제 보니 김영도 대단한 독설가의 재담가로구만. 아주 그럴듯한 표현이요. 미군이 철수했다고 하지만 500명의 교문단이 남아있는 한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특유의 기능마비, 백범의 타계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절대다수 민중의 뜻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폭주할 건 자명한 일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걱정스럽소. 그는 술사발을 들어올렸다. 사바 사바나 빼기 더 잘 통하는 살만한 세상이 돼가겠죠. 김범우는 코웃음을 흘리고는 이선비님, 저 기자로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실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동안 곰곰 생각해 봤는데 이런 세상에서 다 늦은 나이에 공부해야 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나 의욕도 없고요. 신문사라고 해서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요. 다 정치적 통제 아래에 있어. 기자라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자유란 날아가는 새에게도 없는 법입니다. 새는 자연의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조금 낮게 보장된 자유 속에서 현실을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기자 생활이라는 게 거칠고 고달프고 무질서하고 어떤 때는 소모적 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보람이나 만족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와 반대로 괴로움도 많소. 명함이 없는 세상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 도사가 다 된 것 같소? 김영 결심이 그렇다면 어디 알아보도록 합시다. 능력 갖춘 사람을 찾는 데는 많으니까 김영의 영어 실력 하나만으로도 자리 찾기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소? 그리고 손영은 이력서 가지고 나오셨소? 예, 저희 둘이가 이거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손승호가 이력서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원, 별말씀을. 그런데 지금 말이 오간 출판사는 주로 학술 서적을 내고 있는 별로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출판업이 자리 잡힐 상황이 아니니까 보수도 시원찮을 겁니다. 사장이 시켜있는 분이니까 그저 돈 받으면서 독서한다 생각하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소. 하숙비야 제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김범우가 반가움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아무리 보수가 작아도 하숙비야 안 되겠소? 아직 미혼이라는데 장가 미천 만들 여유 같은 게 문제지. 이학송이 웃었고 김범우와 손승우도 따라 웃었다. 어이 보소 고동무, 아들을 딱 크니 맹길 자신이 있는겨 없는겨? 금매요, 나야 물총만 쏴지르는 것이지 아들이냐 아니냐는 삼신할매가 정하는 것 아니겠어라? 고도만이 힘을 웃으며 담배를 빨았다. 그것이야 당연지사고, 근디 삼신할매가 아들을 점지해 주자도 삼신할매에만 썩히는 일이 있은께 허는 말이시? 그 말 영 유상실없네. 누가 삼신할매 애를 썩힐꼬? 양동무,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양동무라고 불린 남자가 흐흐거리고 웃었다.
그 옆에 앉은 다른 남자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동년배로 고두만보다 네댓 살이 더 많아 보였다. 등잔은 흙벽을 약간 파낸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끝에 붙은 작은 불꽃이 참호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누군 누구요? 자네 연장이제? 네, 연장이라? 네, 연장이 못났다고 삼신할매 애를 섞여라? 어허, 그 사람 말귀 한번 벽창호시? 섞여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섞일란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그것이 무슨 소린고 허니? 아들을 맹글자면 자네 연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삼신할매가 맡아서 할 일이 따로 있는디? 자네 연장이 할 일이나 우선에 지대로 하는지 모르겄다 그것이요. 아, 연장이야. 대장님이 정원 밤마동 영축 없이 물총질 잘하제라. 어허, 물총질이라고 다 물총질이 간디? 물총도 다 지각각이고 물총질하는 심도 다 달분께로 하는 소리제? 왔다, 무심 많이 그리 비비 틀림소 사상 학습보담 더 애롭다요. 금세 알아무거불게 말오시오. 참. 구두마는 짜증을 부리듯 말하면서도 몸은 양동무 쪽으로 더 돌리고 있었다. 사상 학습이야 어디 애롭간디? 대장님이 우리 무식한 거 다 알고 애기들한테 밥 떠먹이 듣기 쉽게 쉽게 풀어서 머리에 쏙쏙 베끼게 해주는 데다가 선생질은 안창민 동무가 또 아그들 길치 듣기 조단조단 재미진 이야기로 맹글어서 학습 헌게 얼마나 쉽고 오지든가. 자네 레닌 동지의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모르는 것 있고 모태통 동지의 16자전법에서 못 알아먹을 말 있든가. 나아가 바보 멍청이 간 뒤 두 양반이 그리 세세하고 야물딱지게 길치는 것을 못 알아들어라? 어허, 자네 양반이 뭣이여 양반이? 양반 쌍놈 차등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리 학습 받았음스롱도 그존 동지나 동물한 말 안 쓰고 양반이란 말 쓰는 것 본께로 자네는 학습을 제대로 못 알아먹은 것이 분명하시? 왔다매, 놈 속도 모르고 말꼬랑댕이 잡고 사람 말길라고 허덜 마시오. 내 맘에서야 대장님이고 안창민 선상님이 하도 귀하고 높이만 배서 동무 허기가 미안시럽고 느자굽다는 생각 담세 양반이라고 존대였제. 누가 지주놈들이나 좋아라오는 양반하고 똑같은 말로 양반이란 말을 쓴 줄 아시오? 잉? 자네 그런 맴이 알겄는디? 대장님이나 안창민 동무도 자네가 허는 그런 존대 듣고 좋아라 안할 것인께 학습받은 대로 그냥 동무라고 허소. 학습 다 알아먹었으면 동무가 하대가 아니라 서로 간에 쓰는 존대라는 것도 알았을 것 아니라고? 니나 나나 눈으로는 못 알아먹고 귀로만 알아먹는 학습 답답하제라잉. 아, 근께 안창민 동무가 결치는 공부 싸게싸게 여서 글 깨치고 까막눈 면해야제. 그래야 당원도 되고 허제. 나가 나이를 무거풀어서 그런지 대급박이 돌대급박이라서 그런지 영 글 깨치기가 애롭단 말이요. 나는 영영 당원 못될 것 같으요. 이 사람이 시방 누구 앞에서 나이 타령하고 이런다냐? 나 같은 사람도 공부하는 것 안 배는감? 하고 글 깨치기 전까지는 귀로 알아먹은 학습을 달달 외고 부자놈들이 창고에 쌀가마니 쟁기듣기 머릿속에다가 채곡채곡 쟁기도록 커서 지그놈들이 쌀부자라면 우리야 사상부자가 되었은께 나는 학습을 받을수록 맘도 든든하고 배도 불러검수로 심이 절로 솟는 것이 딴 시상을 사는 기분이시. 그것이야 어디 양동무만 그러겄소. 니 나 없이 다 똑같은 기분이제라. 우리가 전에 언제 글 공부할 꿈이나 꾸고 시상 돌아가는 이치에 요리 눈 열리고 말자리도 요렇크럼 아구맞게 헐지 알아간디라. 다 사상 학습받고 학습 토론시켜준 덕이제라. 어허, 멋지 구례로 빠져야 할 이야기 하동으로 빠져불고 이런단가? 아주 삼천포까지 빠져볼 심이여? 양동무란 사람 옆에 앉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자네 말이 맞네. 삼천포까지 갔다가는 바다에 퐁당 빠져 짠물만 묵을 틴께 여기서 구례로 돌아서야겄지?
양동물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찐득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하몬, 경산도 땅으로 가야 뭐 묵자껏 이깐디? 옆 사람이 같은 느낌의 눈길을 보냈다. 저 사람이 무담시 양반이란 말 써갖고 그리 대아픈졌구마. 어이, 고동무, 물총이란 것이 말이시? 우선에 그 생김생김이 문젠디? 얼마나 질고 토실토실하냐 하는 것이시? 그 생김에 따라서 물질이 멀리 꺼정 뻗치냐 아니냐 하는 심이 정해진 께로? 질기만 오고 홀쭉허니 가늘어서도 들린 것이고 짧음시로 퉁퉁허기만 혀도 들린 것이시? 근께로 물질이 시게 나가는 좋은 연장일라몬 지리가 짐스롱도 몸체가 통통 혀야온다 그 말이시. 그 이치란 것이 아그들이 갖고 노는 실지 물총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총하고 장총하고 비어도 그렇단 말시. 근께 자네 연장이 어쩌크럼 생겼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연장이 겉보기에는 길쭉하고 토실토실하니 잘 생겼더라도 그것이 찌릿찌릿하고 후끈후끈하고 어질어질하고 움축움축한 그 요상실한 군형 속에서 얼마나 오래 전디냐 하는 것이네. 그 문전 객사란 말 안 있더라고. 동백지름 잘못 묶고 설사하는 논뱅키로 들어가는 갑다 홈시로 싸질리는 연장임사 속꽃만 더럽히제 다 틀려먹은 것인께. 방구도 꽁꽁 참았다가 끼어야 소리가 크고 널도 많이 굴러야 높이 속게 됐기. 그것도 오래 전디는 심이 있어야 시게 나가제. 허고 연장이 오래 전딤수로 그 군형이 제대로 열을 받게 맹글어야 하는 것이네. 그 시라는 것이 냉기를 싫어하니께. 그거 안 있더라고. 개가 해 넘어가거라 하고 오래오래 홀레붙는 꼬라지 비기 싫으면 찬물 찌끄러대서 띠놓는 것 말이시. 사람도 그 대목은 짐승인께 같은 이치요. 근께로 무슨 말인고 허니? 질고 토실토실하니 잘생긴 연장으로 그 군형에서 오래 전딤수로 그 군형이 실을 잘 보존하게 열받게 맹글어갖고 물총질을 허는 뒷거지가 사람이 맡아 헐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냐 딸이냐 정하는 거이 삼신할매가 허는 일이란 말시. 근데 자네는 어쩌냐 그것이제. 양동물 한 사람이 고개를 쑥 빼며 고두마늘 능청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다. 왔다. 양동무는 아는 것도 많고 걱정도 팔자요. 나가 헐 뭐가지야 다 하고 있은게 걱정 마시오. 고두마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 어머니 다행이시마는 안지꺼정 소식이 없단께 마음이 쉬어 하는 소리네. 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나야 다방사 안하고 각시도 조립자 못하게 단둘이 하고 있은께 무신 소식이 있겠제라. 안직 백일이 안되었은께로요. 고두만이 오기를 박듯 말했고 두 사람은 푸푸거리며 웃었다. 나아가 시상에 부른 것이 고동무시. 우리가 요리 삥삥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지켜주는 속에서 떡하니 신방을 차리고 있으니 그 팔자 어디 나라님이 부를 것인가? 자네만 보면 나도 마늘의 생각이 폴폴 나는 것이 영 죽겄다니께. 아이고매 양동무 넘 속다는 줄 모르고 복장 긁지 마시오. 그란에도 각시오고 자는 날 밤이면 딴 동무들한테 그리 미안시럴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나가 허는 짓거리를 동무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각시 올라탈 기분도 싹 죽었구요. 나라님이 안 부른 신세가 아니라 똑 바늘방석에 앉았는 것 같은 내 속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러고 애를 뱄어도 아들이 아니고 딸이 불거져 불면 요게 다 무신 소양 있는 일이다요. 다 우리 엄니가 노망에 일찍 들어 이 북새지리제라. 고두만이 푹 한숨을 쉬었다. 아뇨 아뇨 나야 그냥 웃자고 헌 소리고 자네 맘 그리 묵돌 말어. 학습에서 배운 존말 안 있더라고.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신할매도 다 헛소리고 자네 맘묵기에 딸린 것이네. 아들 낳겠다고 맘 단단하니 묻고 그저 심지게 물총질 허소. 그래 아들 낳으면 대장님한테 은혜 갚는 것이고 우리 동지들한테도 낯서는 일인께로. 양동물 한 사람이 장난기 없이 말했다. 그 말 고맙구만이라.
인자 보초 규대여야 겄제라. 고도만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고도만이 나가고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구상이었다. 양동무란 사람이 말했다. 야, 그 사람은 건성으로 대꾸하며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등잔 옆으로 바싹 붙어 앉았다. 흐린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앳돼 보였다. 고논 뒤 그냥 자제 또 글공부요? 양동무 옆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지무시시오. 나야 안 고논께라. 앳된 얼굴을 종이 가까이 숙이며 말했다. 그 얄팍한 책자는 문맹을 없애기 위해 안창민이 벌써 1년 전에 만들어 염상진에게 넘긴 것이었고 수시로 등사를 해내는 교재였다. 참말로 지성이다. 그리하면 감천이어서 대장님 맹기로 될 날이 올 거이다. 두 사람은 화답을 하듯 말하고는 각기 흙벽에 등을 기댔다. 그 앳된 얼굴은 17살 먹은 천전방구였다. 왼쪽 볼에 콩할 만한 점이 박혀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군당 야산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그는 뱅골제가 시작되는 뒷골의 백정 아들이었다. 그는 대물림을 해야 될 칼잡이를 뿌리치고 입산한 대표적인 기본출이었다. 그는 인물도 제법 생긴 데다가 몸도 실팍했다. 그의 꿈은 염상진 대장처럼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말을 누구한테나 했으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새끼 대장이었다. 그 사실이 염상진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고 염상진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어깨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했다. 그럴 때면 그의 앳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올랐다. 까막눈인 그가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는 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